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다른 시냅스 유전자가 결손되는 생쥐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회성을 테스트하는 포맷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비정상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십시오. 네, 아시겠죠? 이 왼쪽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이제 비정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엔 사회성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소통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른 에세이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동물들은 초음파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신기하게도 이제 암컷 생쥐가 있으면 그 수컷 생쥐가 암컷 생쥐를 발견하고 재미있게도 초음파 소리를 냅니다.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세레나다 뭐 이런 가설도 있고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수컷들한테 내가 이 암컷에 관심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마라 하는 이제 경고성 그런 초음파라는 가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정상적인 수컷 생쥐는 이렇게 초음파를 내고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쉔크2가 결손된 이런 이제 그 자폐 생쥐에서는 이러한 초음파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통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그 사회성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어미 생쥐가 있고요. 요게 좀 빨갛게 표시가 되는 건 아직 이제 방금 태어난 지 한 5일밖에 안 되는 아기 생쥐입니다. 아직 털이 안 났죠. 이제 아기 생쥐들은 뭐 집에서 반려동물 보시면 이제 막 방금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이제 엄마 품에서 떼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흐트러 놓으면은 춥고 그 다음에 엄마의 숨결도 안 느껴지고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SOS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초음파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초음파 소리를 딱 듣고 어미가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배 정도 빠른 속도인데요. 평상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한 군데 다 모아서 아이들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역시 이제 다 초음파 소리를 내고 살려달라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 어미 생쥐는 이 어린아이들, 아기 생쥐들을 모으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네. 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폐의 또 다른 주요 증상 중에 하나는 반복 행동입니다. 또 제한된 관심. 그래서 똑같은 2분짜리 영화를 하루에 50분씩 보는 그런 자폐 어린아이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쥐에서 이제 이러한 그 반복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몸단장이에요. 생쥐들은 요 코수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몸단장을 해주는데 그걸 이제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 생쥐를 한번 보시면 이런 그 케이지 안에서 여기저기 이제 뭐 일어섰다 앉았다 뭐 돌아다녔다가 이렇게 이제 비교적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이 그림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제 간혹 이제 몸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생쥐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 털을 다듬고 있죠. 몸 단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 털이 다 빠지고 피부가 막 헐고 벗겨지고 피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폐의 모델 동물이 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생쥐들은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을 시켰더니 이와 같은 정신질환하고 유사한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더라, 행동들을 보여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유전자의 이상이 이상 행동으로 연결되는구나 하는 그 둘 사이에 단순 연관이 아닌 인과관계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인간에서 원래 힌트를, 인간 환자에서 힌트를 한 거 아니에요. 유전자 이상, 환자에서 나온 유전자 이상, 그거를 생쥐한테 넣었더니 생쥐가 좀 행동이 이상해지더라. 그래서 인과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유전자 이상과 행동 이상이라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고 블랙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저희들이 과학자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든 생쥐 모델 마우스를 이제 그 뇌 속을 찬찬히 자세히 뜯어보고 그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또 신경 회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주 꼼꼼하게 관찰을 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유전자의 이상에 의한 단백질 이상에 따른 행동 이상을 했고 여기 가운데를 이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사실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쥐 브레인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엄청난 숫자의 시냅스가 있고 신경 회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을 측정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특정 부위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보는 뇌의 부위가 이제 아마도 강봉기 선생님 말씀하셨겠지만 기억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는 해마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해마에서 신경 전달이 잘못되고 해마에서 신경 회로가 잘못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나와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이 있으니 아마도 인과관계로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요 발견한 요거는 뇌 전체에서 아주 그 편협한 어떤 국소적인 부위만 본 거거든요. 물론 행동은 전체 다죠. 한 마리가 이상하면 전체 뇌 전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요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아주 일부만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게 정말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변화인가?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해야 되죠? 되게 간단하죠? 이걸 한번 회복시켜보는 겁니다. 신경 전달이 만약에 해마에서 감소되어 있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 생쥐한테 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해마 근처로 약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을 한번 내려갔던 걸 올리는 회복을 시켜보는 거죠. 그랬더니 신경 회로가 회복이 되고 이상 행동이 회복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이 세 가지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하는 과학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시냅스에서 신경전달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약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림 보신 거 생각나시죠?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생쥐는 많이 가는데 그 장난감은 잘 안 가고 근데 그 생크투가 결손된 생쥐에서는 이렇게 자폐 증상을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디사이클로스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을 증가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완전 회복되지는 않지만 여기보다는 여기에 더 많이 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한 절반 정도 회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망가진 건데 그래도 이 망가진 다음 단계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을 회복시켰더니 줄줄이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어떻게 정신질환이 발생하는가에 관한 그 메커니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그샘플이 하나 더 있어요. 결국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생쥐인데요. 정상 생쥐는 친구 생쥐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 시냅스 유전자가 결손되면 오히려 이쪽에서 약간 더 많이 오는 듯한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돼서 회복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됐죠. 이쪽보다는 이쪽에 더 많이 가죠.
이건 다른 약이에요. 다른 약을 줬을 때 이쪽을 더 많이 가는. 이런 이 케이스는 이제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이 비이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번에 끌어내리는 약을 준 거죠. 아까는 내려갔던 걸 올린 거고 이번에 올라갔던 걸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행동이 하여튼 방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정상화시켜주면 줄줄이 다 정상화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메커니즘이고 이런 원인으로 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는 과학자니까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원인 유전자를 주로 환자의 샘플, 피라든지 뭐 이제 그 입안의 침이라든지 구강 세포 이런 걸 꺼내가지고 이제 유전자에서 원인 유전자를 찾고, 이건 주로 이제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일이고요. 그럼 저희들은 이제 신경 생물학자니까 생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행동이 이상해지는가 보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 가지고 신경 전달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회로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회복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아 이것이 이제 그 이러한 그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면 이제 그 환자의 그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연락을 많이 해오세요. 그 무슨 무슨 논문이 났는데 자폐생지가 치료가 됐다는데 그러면 뭐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신경 전달이 감소된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바톤은 누가 이어받냐면 이제 큰 제약회사들이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런 신경 전달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사람한테 임상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아시는 것처럼 임상, 1상, 2상, 3상, 3단계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비용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실패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실제 이제 좋은 약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런 이유로 해서 아까처럼 이제 식약청에서 아직 허가가 난 약물들이 아직 자폐약물들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의 수백 수천 랩에서 자폐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것이 자폐하고 연관된 주요 그 메커니즘일 것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물 개발에 이제 매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한 5분 정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는 이제 이렇게 주르륵 망가졌을 때 제가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을 증가 감소시키는 약물을 사용했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증상 치료지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걸로 인해서 단백질이 잘못됐고 그 줄줄이 잘못된 건데, 그럼 유전자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 치료는 사실은 수정란에서 그 잘못된 유전자를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 또는 크리스퍼 기술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고 있어요. 뭐 당연히 굉장히 초기 단계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운이 좋으면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짐작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쉔크2 유전자가 잘못되면 자폐 모델 생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쉔크2 말고 다른 유전자, 뭐 쉔크3는 어떤가? 그러면 그거는 자폐가 아니고 예를 들면 ADHD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논문들이 많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되면 하나의 질병이 생긴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요즘 어떤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하나 유전자가 잘못됐는데 자폐 증상도 보이고 ADHD 증상도 보이고 조현병 증상도 보이고 우울증도 보이고 조울증도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의 유전자가 그러면 다양한 그 뇌신경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있고요, 지금. 또 반대로 하나의 질병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0% 관여하고 30% 관여하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이게 이제 그 다 대 다의 관계가 되겠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아까 150만 원만 주면 병원에 가서 그거 다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전체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유전자 프로파일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경과학 분야에서 그 축적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사람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자폐가 걸릴 확률이 뭐 100%, 뭐 그다음에 ADHD 걸릴 확률 9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맞추지는 않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다가 아니겠죠?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에 관한 연구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를 뿐이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그 정신질환 종류 따라서 유전 이거는 유전이 더 셉니다. 여기는 환경이 더 셉니다. 그러면 뭐 6대 3입니까? 뭐 7대 3입니까? 뭐 8대 입니까? 이제 일부 질병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폐라든지 ADHD는 유전이 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현병이나 우울증은 한 반반 50대 5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여기 이제 생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생쥐 그 케이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훨씬 넓고 재미있는 장난감도 많고 이게 러닝 힐도 보이시죠? 여기서 뭐 엑서사이즈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많고 근데 대단히 재밌는 거는 똑같이 유전자가 변형된 생쥐라 할지라도 이런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한 생쥐하고 아까처럼 좀 답답한 케이지에서 살게 한 생쥐하고 그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능지수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행동도 많이 다르고요. 사회성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여기 드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그 정신 질환자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환자들을 이제 가족이나 사회가 따뜻하게 품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그 사람들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메시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바로 이런 실험 결과들입니다.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거는 이제 즐거운 환경이지만 반대로 우울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울한 환경이 있어도 역시 생쥐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어떤 생쥐들은 금방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근데 어떤 생쥐들은 아주 멀쩡합니다. 그 말인 즉 뭐냐면은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유전적인 소양에 따라서 소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볼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또 그분들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전과 환경은 같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둘이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 저희 분야의 과학은 이 유전과 환경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 무엇인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알면 어떤 물론 이런 환경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 환경에 유사한 어떤 팩터를 제공해주면 그 환자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운동만은 꼭 시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그 뇌정신질환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정신질환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뇌정신질환과 정상적인 뇌기능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폐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사회적인 대상에 대한 인지라든지 또 그 행동이라든지 그 ADHD를 열심히 연구하면 주의 집중에 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정신박약 경우에 이제 지적인 능력의 어떤 신경 메커니즘이 뭔가, 조현병이면은 이제 인지하고 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메커니즘이 뭐고, 정서장애는 도대체 감정은 어떻게 조절이 되고 감정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뇌정신질환을 열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의 정상적인 뇌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이제 강연의 그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까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신 거는 저희 실제 실험실에서 정신질환 모델 마우스로 연구를 하는 실험실에서 실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수백 수천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역시 제약회사들도 그런 관련 약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시장이 100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연간 전 세계에서 이 정신 신경전신 관련해서 그 투자하는 연구비가 100조입니다. 시장이 100조인데 100조를 이미 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을 그대로 다 연구에 집어넣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뇌과학 연구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번 이제 상자가 열리면 엄청나게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이득들도 생기고 국가적인 발전도 생기고 사회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가 사실은 지금은 손해보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